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자신의 인격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갇혀 있는데요.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결정을 하고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경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는 두뇌 속 똑같은 유전 신경망을 자극해 그렇게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의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두뇌 신경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경 세포들이 자극되며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두뇌는 무의식의 자동화 프로그램이 되어버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5%의 의식을 사용하면서 인생이 바뀌길 원하는데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95%의 무의식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순간 다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95%의 무의식 프로그램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운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데요. 그 시스템의 중심인 운영체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자신의 내부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아무 냄새도 맡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익숙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오로지 현재에 빠져있는 순간에 그 모든 마법 같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원하는 것을 창조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무의식에 각인되길 원하는 새로운 감정과 생각을 심고 하고 싶은 행동을 리허설하면 그 생각과 행동이 무의식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뇌의 신경들은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몸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에 느끼게 되는 이 감정이 상상으로 일으킨 감정인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즉,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뇌가 몸에게 보내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과거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새로운 현재를 만들거나 과거의 기억으로 똑같은 현재를 만들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을 현재에 이미 이룬 것처럼 여긴다면 작은 결정을 할 때에도 느끼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난 살찌는 음식을 안 먹을 거야. 난 이제 일찍 일어날 거야. 그런 작은 결정을 하는 순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예측할 수 없기에 겪는 걱정 등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변화의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은 이렇게 말하죠.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보다 그냥 과거처럼 사는 게 나아. 나에게 있어서 불확실한 삶보다는 과거의 두려움에 사는 게 더 나을걸? 이런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미는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두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할 거면 내일 하자. 난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모든 게 나의 잘못이야. 라며 그렇게 의심이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하고 그 잡생각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생각은 과거와 같은 결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같은 행동을 만들 것이며 그렇게 반복하면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될 테죠. 그리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난 이게 맞아. 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한 거예요. 그 여정엔 많은 변화가 동반됩니다.
신경학적, 생물학적, 화학물질과 호르몬 등 과거의 모든 자신이 죽어야지만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라고요.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모르는 미래의 나로부터 미래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느낌으로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하면서 그 비전을 보고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면 두뇌의 창조적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에 자신을 이입시켜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현재의 순간에 임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정의하는 순간 마음속의 생각은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완벽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몸과 두뇌에게 미래를 경험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과 감정이 새로운 자신의 상태를 만들면 명확한 의도와 고조된 감정을 느끼고 몸에서도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뭔가가 필요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느끼기 위해 먼저 부자가 되길 기다립니다. 또는 힘을 얻기 위해 성공을 기다리고요. 사랑을 느끼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기다리죠. 이렇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은 우리를 평생 무언가에 대한 결핍 속에 살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외부의 무언가가 찾아와 자신을 바꾸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창조하지 않는 그 행동은 올바른 원칙을 쓰는 게 아니기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행동은 오히려 꿈을 도망가게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아침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일어나고 아침에 미래를 상상하며 힘을 얻으며 완벽한 자신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왜 그 현실이 올지 안 올지 걱정을 하는 거죠? 단지 그냥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행복함을 느껴보세요. 우린 창조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게 아니라 우린 과거의 기억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일지라도 쉽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텐데요. 머릿속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걸 진짜로 이루면 어떨까? 부자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게 되면 창조의 두뇌가 자극돼 두뇌의 중요 기능인 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요. 전두엽과 연결된 다른 부분의 두뇌들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두뇌의 모든 부분을 검색하면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색들은 두뇌에 저장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두뇌 속 모든 메모리를 끌어모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마인드에 새로운 비전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의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열정을 가지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게 될 때 몸은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행동을 유발해 이루고 싶은 미래의 꿈을 적고 목표를 위해 해야 할 결정들을 적고 해야 하는 행동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번 목표나 경험을 적을 때마다 이미 이룬 감정을 느끼게 될 테고 점점 미래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더 많은 정보를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들을 공부하고 건강해지려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얻을 테죠.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며
새로운 방식으로 꿈의 선명도를 높이고 꿈을 이룰 준비물을 찾아가면 새로운 방식으로 꿈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죠. 종이와 펜을 들고 어떤 생각을 멈추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난 못해, 내일 할래, 너무 어려워 등등 그런 목록을 만들어서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걸러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가 갖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목록을 적어놓는 힘은 그런 생각을 없애는 것과 더불어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렇게 써놓는 순간 그동안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쓰면서 우리가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신경과학적으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순간 의식적으로도 통제가 가능한 거죠. 즉, 의식적으로 프로그램을 관찰하면 주관적인 자아를 객관화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결정들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멈춰야 할 행동들도 적고 불평하거나 핑계대는 행동, 남탓하는 습관 등 솔직하게 그 행동들을 적어보는 거죠. 특정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정 시간에 부정적이게 하는 경험들을 적고 자신을 그것들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스스로를 과거에 묶는 감정들을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은 화학적인 과거의 잔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감정을 느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스스로가 감정적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고요. 두뇌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봐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환경은 두뇌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겁니다. 어느 환경에서든 특정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데요. 즉, 감정의 임계점이 높을수록 어떤 환경에 있던 우리의 뇌는 그 감정을 더 면밀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뇌는 그 순간 스냅샷을 찍어 메모리로 저장해서 기억하는 거고요. 그렇게 신경학적으로 사람들이 과거의 회로 안에 갇혀 살게 되고 감정을 느끼며 몸에선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고 저 사람이 저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기억력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대해 하는 이야기의 50%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내 상태에 따라 왜곡된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잊지도 않았던 과거에 다시 살게 되며 굳이 꾸며서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제한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 이유를 알고 고쳐야만 하고요. 한때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정말 죽도록 수술이 하기 싫었었죠. 무엇보다 휠체어를 타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싫었습니다. 게다가 진통제에 길들여져 평생을 살기는 정말 끔찍했고요. 저는 그때 나만의 기회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머릿속에 들리는 내면 속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회를 만들었죠. 그건 나를 창조한 힘이 나를 치유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힘은 지능으로부터 오는데 지능은 의식에서 오고 의식은 알아차림에서 시작하며 알아차림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란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때
오로지 나 자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아직 모르는 지식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겁니다. 그 당시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의사들이 말하길 전 앞으로 결코 걷지 못할 거라 말했었지만 저는 아무튼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퇴원을 했었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엎드려 누운 채로 한 가지를 다짐했었는데요. 항상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야겠다라고요. 내 지성이 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난 항상 깨어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누워서 한 일은 상상으로 나의 척추와 마인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척추뼈 하나하나를 상상했었죠. 하지만 내가 상상을 시작하면 머지않아 부정적인 잡생각이 떠올랐죠. 그때 느낀 건 내가 하는 상상에 그런 부정적인 잡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잡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고 정말 힘들었었죠. 왜냐하면 내가 한 상상은 한 번 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3시간을 완벽하게 완성해 보기 위해 잡생각이 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렇게 7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죽도록 노력하며 시도했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원하는 것을 생각하려 하다가도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내면의 싸움을 이어갔었죠. 부정적 생각 없이 3시간 동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에만 몰입했습니다. 그렇게 7주라는 시간이 지날 때 처음으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3시간의 상상을 완료했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마침내 답을 찾는 걸 느꼈을 때는 희열을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몸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도 줄어들고 신경학적 증상들도 점차 사라졌죠. 내가 하는 그 상상을 함으로써 내 몸이 변화를 직접 느낀 그 순간 상상에 열정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열정을 갖게 된 순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렇게 3달이 지나자 전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달 후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전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잠 못 드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했던 나 자신과의 다짐이었죠. 만약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이 상상법을 평생을 가르치며 살아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더 높은 의식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더 큰 마음이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닌 창조의 힘을 발휘해 우리를 더 풍요로운 운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 기적을 기대하고 이 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며 우리를 성장시킬 더 큰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이 마음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